내 인생을 망친 게임은? 카운터 스트라이크. 인생의 소중한 때를 좀 많이 써가지고 집 안에서 따는 공부는 안 하고 개댐푸드라는 게임 할 때도 아주 전화도 하고 막 어릴 때. 전화해서 무슨 말을 했어요? 여기 해도 되는 건가요? 이 정도 거짓말 있어야 꺼짓기 전문 기자다. 안녕하세요, 이영지입니다. 한교에 나왔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동네. 차림새들이 다들 달라요. 한 명도 양복을 본 적이 없어. 대부분 이제 맨투맨 아니 티셔츠. 얼마나 자유롭게 일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오늘 판교에 온 이유는 궁금증 주제가 바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망친 게임은? 게임 뭐 자주 하시나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게임을 해야 되나? 막 밤새서 하고 두세 시간 자고 그러고 출근하고 이런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졌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게임이 홀릭됐을까? 요즘 들어서 게임에 대해서 인식만 바뀐 게 아니라 게임 문화가 전반적으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거기에 내 정체성을 부여하고 의미 있게 이름을 짓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분들을 만나서 어떤 게임 닉네임을 쓰시는지, 요즘 제일 홀릭되어 있는 게임은 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님은 게임 닉네임 있어요? 제 게임 닉네임은 게티 이리온. 이리온 뭔지 알려줘야지. 게티가 이제 여기 떠있겠죠. 스스로 본인이 게티야. 판교에서 하는 시민 인터뷰 첫 번째 인터뷰 저 실례합니다. 게임 관련해서 몇 가지만. 딱 점심시간에 들어가시는 길인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어플 만드는데 테스트할 게 있어가지고. 앱 개발자? 네. 내가 이 게임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 어릴 때 메이플 스토리 깜깜할 때부터 깜깜할 때까지 빛을 못 봤네요 그러면 하루 종일. 오, 서비스 종료된 게임 중에 다시 하고 싶은 게임. 큐플레이? 오, 생각났어. 게임 여러 개 있어가지고 가서 막 사람들이랑 같이. 게임 아이디 같은 건 어떤 거 쓰셨어요? 이름 썼어요. 바비니 부인. 바비니 부인? 부인. 아, 부인. 혹시 옛날과 요즘의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게임 학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빈님에게 게임이란? 행복하게 해주는 거. 요즘 게임 자주 하시나요? 요즘 잘 못하죠. 행복하지 않으신 거예요? 노코멘트. 저 실례합니다. 눈이 마주치신 것 같아가지고 멀리서 걸어오면서부터 아 저분은 무조건 개발자다. 게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개발자는 아니에요. 그 요즘 게임 캐릭터를 제 2의 자아처럼 생각하더라고요. 혹시 그 또 다른 나의 이름이 뭔가요? 모델 타이라 뱅크스 팬이라서 타이라라는 아이디. 게임 회사에 다니신다고 하셨으니까 나이 게임에 좀 미쳐있다 이런 거 있을까요? 큰일인데. 왜 큰일인지 전 압니다. 우리 게임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시국이 안 좋은데 무마 무스매를 좀 하다가 지금 잠시 쉬고 있어요. 사회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 이슈가 있어서. 이슈나 문제가 불거질 때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는지를 보고 변명하기 급급하다 이럴 때는 뭐 불매율 운동도 할 수 있고 사과문의 진정성이 있다 뭐 이런 식이면은 플레이를 할 수 있죠. 게임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그런 문제가 왜 생겼다고 보세요? 저희는 좋은 게임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게 목표인데 이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게 목표니까 서로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즐거운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내 인생 첫 게임. 리니지. 리니지. 잘못된 게임으로 게임을 시작했어요. 그걸 그때 했으면 안 됐어. 왜요? 사회가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막 이제 뭐 자본주의의 힘이나 이런 걸 다 느끼고. 몇 살이었어요? 6학년 때? 6학년 때. 네. 그때 그 시절의 게임과 요즘 게임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그 시절은 내가 열심히 해서 키워서 장비를 팔고 그걸로 이제 오늘 소고기나 먹을까? 이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200만원, 300만원 현질에도 이 게임이 요새 아무도 안 하네? 그러면 그냥 날아가는 돈이 되니까 지금은 그냥 사용료 자체가 너무 비싸진 것 같은 거죠. 역시 현직자다운 날카로운 분석. 나에게 타이라란? 저는 원더플레이스 가서 땡처리하는 옷 사도 캐릭터는 레어 아바타를 입혀줘야 되고 다 항상 뭐 유니크 전설템 다 끼고 있어야 되고 돈은 아빠가 벌게 너는 이쁘게 입기만 해 이런 캐릭터죠. 저 실례합니다. 게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봐도 혹시 게임 관련한 일을 하시나요? 저희는 플랫폼 개발하고 있어서. 아, 플랫폼 개발. 평소에 게임 하시나요? 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크게 장르 가리지는 않고. 그 요즘은 게임 할 때 돈도 많이 쓰잖아요. 네네. 돈도 쓰세요? 돈을 쓰게 만드는 요소가 월정액 같은 게 있고 시즌 패스가 있고 모바일 게임이 한 2-3만 원 정도 달마다. 게임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내 인생을 망친 게임. 마음은 미치긴 했는데 생활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멀리 돌아봤을 때는 그게 플러스 됐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게임 회사 들어가려면 게임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경험했는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 실례합니다. 혹시 어떤 회사 다니시는지? 위메이드에서 하고 위믹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코인 관련한 플랫폼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직하시는 회사에서 제일 밀고 있는 게임은 뭐예요? 미래
게임과 이르뽀 정도가 저희 밀고 있는 게임인데 B2E 게임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해외에서는 지금 현재 왕성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B2E 게임의 선두주자가 아닌가 규제가 풀리게 된다고 하면은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흑철로 월급을 버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아 미메이크 주죠. 너도 믿고 있습니다. 머리를 다음부터 묶어야겠어. 눈을 찔러가지고 이분들은 뭔가 게임 회사에 안 다니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회사 다니시죠? 카메라를 녹화하는 레코더 만드는 제조사. 내 인생을 망친 게임은? 카운터 스트라이크. 서든어택의 전신. 예, 그것 때문에 조금 시간을 많이 허비한 인생의 소중한 때를 좀 많이 써가지고 집 안에서 따는 공부는 안 하고 왠지 이 멘트 똑같이 어머니에게 들었을 것 같은 근데 옛날엔 많이 했죠. 개댐푸드라는 게임 할 때도 아주 전화도 하고 막 어릴 때 전화해서 무슨 네. 무슨 말을 했어요? 여기 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 내 인생의 첫 게임도 기억나세요? 닌텐도 64인가? 불어가지고 하던 거 저는 락킹 마지막 왕국 되게 어렸을 때 했던 게 요즘은 자주 하시는 게임 같은 거 있으세요? 있기는 한데 되게 마이너한데 마운트 앤 블레이드 배너로드라고 공세 전쟁 게임 이런 거 좋아해요. 그 시절 게임과 요즘 게임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게임들은 세계관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게임 저 게임 다 비슷해 보이고 스토리도 다 그냥 게임하는 플레이에만 좀 집중돼 있지 않나 재미를 유도하는 방식이 저는 요즘 게임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달라지니까 그냥 게임이 재미없어진 것 같아요. 게임 너는 그대로였는데 내가 너무 커버렸다. 게임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혹시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플랫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IoT 관련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내가 이 게임 때문에 인생 망쳤다. 저는 메이플 스토리랑 바람의 나라 배틀그라운드. 배그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경우는 제가 초등학교 때 했었는데 배경음악이라던가 게임 속에서 여행하는 느낌? 요즘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달라진 것 같으세요? 직업들만의 특성이 다 비슷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옛날의 감성이 조금 부족해졌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모험하는 느낌이 네, 들어야 되는데 배그가 왜 그렇게 인생 최고였나요? 1000시간 했어요. 1000시간이요? 그때는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밤새서 학교 가고 그냥 재밌었어요. 인생 낭비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요새는 또 게임 위상이 되게 달라진 것 같아요. 프로 게이머도 국기 선양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e스포츠라는 단어가 생겼잖아요. 게임이라고 딱 잡아가지고 예전에는 해악하다고 막 몰고 갔었는데 지금은 스포츠의 한 종류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주로 쓰시는 닉네임 같은 게 있으신지 한참 메이플 스토리 게임 할 때는 두 글자 맞춰서 캐릭터 명을 짓는 거에 굉장히 집착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 즈마라고 해가지고 즈마 의미는 없고 네 없어요. 그냥 좀 봤을 때 심플하니까 예전에 오버워치 할 때 메이 원챔이었거든요. 그래서 메이데이라고 메이데이 즈마님에게 게임이란? 추억의 한 조각 정도? 옛날에는 몰두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한이 없는 그러면 메이데이님에게 게임이란? 소비요. 시간 소비하고 돈 소비하고 인생 소비한다는 게 인생 낭비한 것 같진 않거든요. 저 실례합니다. 게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내 인생을 망친 게임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주로 배그도 4명이서 비행기에서 툭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주로 어떤 걸 맡으셨나요? 누군가 죽어 있으면은 사실 편하게 죽일 수 있지만 좀 약으로 죽이거나 어떻게 하면 약이 많이 오르나요? 기분 좋아! 이렇게